물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 그러면 계속했어도 약간 이 집은 맛집이 될 수 있었다. 기억에 커피는 그냥 보기 하고 마시는 거예요. 그냥 여행 갔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려갔다고 혼나고 왔다고. 이거 사실 아메리카노 커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메리카노가 더러운 우리라고. 아, 그 정도로? 이탈리아에서는 왜 아메리카노를 마시지 않을까? 이탈리아는 세계 커피 산업을 이끄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인지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난 나라이죠. 본래 커피는 커피가루를 넣고 끓여 마시는 형태였지만 이탈리아에서 개발된 고온 고압의 에스프레소 머신 덕에 편하고 빠르게 좋은 향과 맛의 에스프레소를 즐기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탈리아 친구 스테피, 클라와 함께 한국의 커피와 이탈리아 커피, 그리고 이탈리아 친구들이 집에서 커피 마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커피 이탈리아에서 먹을 때 에스프레소로 네. 보통 많이 먹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이 에스프레소도 물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에스프레소는 이만큼? 아, 원래? 되게 조금. 네. 그리고 남부 쪽에 가면 물이 거의 없는 그 상태. 엄청 리스트레토라고 하고 되게 세요. 근데 조금 올라가면 물이 조금 더 들어가요. 이 정도면 룽고. 에스프레소 리스트레토는 물 아주 조금. 그리고 에스프레소 일반, 에스프레소 룽고 물이 이 정도 들어가 있고. 긴 에스프레소. 줄이 더 오래. 네,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사실은 찬도 너무 좀 큰 편이에요. 너무 커요. 아, 이 정도? 네. 네. 그리고 보통 찬이 이게 에스프레소가 뜨거워야 맛있잖아요. 이게 보통 되게 두꺼워요. 두꺼워야 돼요. 두꺼워야 돼요. 네. 그러니까. 두껍고 두꺼워야 돼요. 마시고 클라는 설탕 넣어요? 설탕 원래 설탕 넣었네. 그래서 아.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네. 인터넷으로 배운 이탈리아는 그랬었습니다. 네. 그렇진 않죠? 아니요, 사실은 맞아요. 아, 그래요? 그 사람에 따라 사람에 따라 누군가 설탕 넣고, 예를 들어 저 개인적으로 우유 살짝 넣어요. 마키아도라는 아~ 그 마키아는 얼룩? 얼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커피에다 우유 넣으면 그 커피에다 얼룩 생기는 거예요. 좀 더 좀 부드럽게 마실 수 있고. 누군가 설탕도 넣고 우유도 넣고 어떤 사람이 아예 아무것도 안 해. 아, 그냥 완전히 아, 뭐, 그럼 한번 맛만 맛 보여줄까요? 네네네. 네. 커피 한 번. 두 잔. 뒷맛이 되게 깔끔해요. 아, 뒷맛이? 이거. 네. 처음에는 조금 신맛이 조금 있다가 네. 끝맛이 되게 깔끔해요. 네. 일단 신맛이 나야 안 느껴요. 저는 조금 네. 아주 조금. 저희 커피니까 마음대로 막 독설하셔도 괜찮아요. 맛은 진짜 괜찮은데 너무 식감이 물스러워요. 물이 많다. 네. 그리고 지금은 따뜻하지 않아요. 그죠? 아, 조금 촬영 전에 해놔가지고 따뜻했으면 그럼 더 맛있었. 그쵸. 지금은 조금 아메리카노 느낌이에요. 우리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계속했어도 약간 이 집은 맛집이 될 수 있었다. 그쵸. 네. 조금 더 친하게 하셨으면. 들으셨죠, 여러분? 휴가쯤 계속해도 됐었는데. 아는 분이 그쪽에 되게 전문적으로 계속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산미 들어가 있는지. 네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산미 들어가 있다면 그러면 맛있는 거다. 아, 뭔가 좀 전문적인 고급스럽다. 고급스러워. 산미 거사. 산맛. 아, 오케이. 그래서 너무 싫어하니까 산미 배우게 됐죠. 산미 없는 걸로 해주세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일 것 같은데 왠지? 한국에서 먹어본 커피 전문점 이런 커피 중에 혹시 그러면 조금 뭔가 그래도 이탈리아 커피만큼 맛있었다 하는 데가 혹시 기억에 남는 커피점? 없어요. 없어. 그나마 개인적으로 네. 테라로사는 테라로사?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나마 괜찮았다. 저는 진짜 이태리 맛이 나는 에스프레소 마셔봤는데 네. 이태리 체인이었어요. 아~ 그래서 아마 원두도 이태리 원두 썼을 거예요. 아, 아직까지 커피는 그냥 우리가 포기하고 마시는 거예요. 아, 포기하고? 당연히 한국에서 이런 맛이 안 나니까 그래도 우리가 카페인 필요하다 그런 마인드로 먹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렇게 할 때 급하게 이태리 체인점 먹고 테라로사도 가깝지 않을 때 그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그런 뭔가 커피? 저는 그냥 아메리카노로 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아무데나 그냥 가서 아무데나? 그냥 아메리카노는 그나마 물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맛 없어도 많이 마실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아니에요. 이거 사실 아메리카노 커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에스프레소에다 물 넣는 좀 맛이 없는 물? 우리 아빠 만대로는 아메리카노가 더러운 물이라고. 아, 그 정도로? 그 에스프레소 되게 진한 거. 네. 그렇게 항상 살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거 먹으면 너무 연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꼭 그래서 외국 갔다가 이탈리아 네. 여행 갔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고 했다고 쓴다고 왔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이게 물 해서 하는 건지 모르고. 이번에 그 오랫동안 이탈리아에서 살아 계셨던 한국 분이 네네네. 한국으로 오셨는데 네. 우리 같이 카페 갔어요. 네네네. 같이 카페 갔는데 그분이 에스프레소 이랑 얼음 들어가 있는 잔 하나 주세요 네. 라고 하셨어요. 네.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랬는데 그냥 뭐 따로따로 먹고 싶은 건가? 그랬는데 가서 그 얼음 잔에 에스프레소 샷 넣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거지? 그랬더니 다시 자기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여기 한국이구나.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해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한국은 그거 필요 없잖아요. 그쵸, 한국은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서 먹으면 되니까. 그쵸. 그게 신기했어요. 저희는 오히려 반대니까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지 이거 에스프레소를 먹지 않으니까 그게 궁금했었어요 사실. 저희 에스프레소 대부분 밖에 어디에 가도 이탈리아 사람들이 모카 가져가요. 모카 버튼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계인데 대부분 밖에서 못 마시면 집에서 마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원두도 그냥 가져오고요. 여행 갈 때도? 네, 네 무조건. 네. 그럼 모카포트 다? 있어요. 있죠. 여기 있죠. 집에 한국에도 있고? 네, 있죠. 네. 사이즈도 여러 가지로. 네. 2인분, 3인분. 그 관리하기가 좀 힘들지 않아요? 아니요. 나중에 청소하고. 아니요. 이게 모카포트는 청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게 물로만. 물로만? 네. 세제 넣고 이렇게?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안 그러면 그 맛이 안 나요. 오래될수록 네네네. 그쵸. 모카포트는 몇 년이 지나고 그 다 새로운 걸로 가는 게 아니라 뭐 20년 동안 똑같은 걸 쓰는 거의 대부분 많아질 그쵸. 때까지 막 물려주기도 하고 네. 막. 그렇죠. 그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에스프레소 할 수 없으면 모카포트 네. 이런 걸로라도 네네. 다음에 그러면 모카포트 배우는 시간을 한번 초대를 해서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커피도 알고 먹으니까 훨씬 더 다음에 또 먹을 때 맛있게 뭔가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모카포트에 먹는 커피 맛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모카포트 전문가 두 선생님 모시고 모카포트로 맛있는 커피 먹는 법을 배우면 굉장히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카포트 커피 맛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